이제 보고와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남부지검장님. 네. 잘 알고 계신 규정일 것 같습니다. 검찰 보고 사무 규칙 잘 알고 계시죠? 2조에 보면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부지검에서 야권 인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남부지검장님께서는 서울고등검찰청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되고, 서울고등검찰청은 검찰대검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맞습니까? 이 규정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예, 그거는 좀이 규정 당연히 이게 문맥상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야권 인사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사면 전그 남부지검장은 구두보고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두보고된 게 장관에게 보고됐나요? 안 됐나요? 그거는 아십니까? 제가 잘 알지 모르십니까? 잘 못합니다. 모르시죠? 자, 그러면 아까 검사장님께서 오전에 8월 말쯤에 대검에 보고했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셨습니까?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보고하셨습니까? 고등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에 보고하면서 법무부 장관께 보고하셨습니까? 야권 인사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까?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왜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규정상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정무수석 5천만 원 의혹, 이거랑 야당 유력 인사 수억 원 의혹. 본 의원이 볼땐 수억 원 의혹이 더 중요하고 더큰 사건 아닙니까? 더 중요한 사안을 이게 보고하는데, 어째서 이게 보고가 누락된 것인지, 이건 사실상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고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보고할 때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에 나오는 이 양식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님, 대검에 보고하실 때이 양식에 따라 보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이 양식 따르지 않았습니까? 뭐 구체적인 양식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수사 사항을 담아서 일반적으로 여기 하는 보면 걸로 피의 사실 보겠습니다. 요지, 수사 단서, 수사 관서, 검찰 조치, 주임 검사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규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 규정 위반으로 보고가 지금 제대로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사안에서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신 게 아닐까, 본의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